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황당하고 그런 상황은 맞는데요. 배신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믿었던 사람이라든가 저 사람이 절대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저질러서 신뢰를 깰때 배신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쭉 들어보면 배신이라는 정의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하는 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를 통한 이해를 하는 시간도 너무 짧았고 서로 그냥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. 사실 모르는. 제가 잘 표현하는 the others. 절친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냥 the others. 그냥 사람들이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절친이 나한테 대해주는 것 같은 걸 기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부적절하고 과도한 상처를 받게 되죠. 배신, 보통 우리 배신은요, 당한다고 해요. 맞아요. 배신을 배신을 당한다. 겪습니다. 이렇게 표현은 잘안 해요. 배신은 그렇네요. 당한다고 그러거든요. 이걸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, 배신은 일방적이에요. 배신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.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배신은 미리 예고를 안 해요. 네, 그러니까 맞아요.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. 심리적 벅치기라고 네. 우리 벅치기라는 건 갑자기 그렇죠. 당하잖아요. 네. 심리적 벅치기다. 와, 심리적 네, 벅치기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. 세상. 그만큼 배신을 당하고 나면 네. 이 상처를 다시 꺼낸다는 게 네. 마치 쓰라려운 데다 쓰린 데다가 이렇게 알코올이 닿으면 막, 아, 따가워! 이런 것처럼 네. 마음이 많이 아프고 외롭고 살 수가 없어요. 오래된 친구라든가 굉장히 오랜 동안 잘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정말 이거는 배신을 당했네. 혹시 그런 경험 있으면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? 그것도 예전에 사귀었었던 남자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그 결혼을 전제로 2년간 사귀었었어요. 네.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에 딸이 있었던 거예요. 그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, 너무 충격이어서 무슨 형용사로 말을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네요. 저는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뭐 어쨌든 결혼 전제로 사귀든 아니든 어쨌든 2년이고, 또 그냥 며칠 알았지만 그 어쨌든 제뭐 작품과 뭐 강아지들 관련해서라든지 저한테는 기간이 2년이든 10년이든 며칠이든 나한테 보여줬었던 그런 진심? 본인들이 막 그렇게 나한테 했었던 거 거기에 맞춰서 저도 똑같이 진심과 그만큼을 해줬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상대방들이 거짓말을 하고 바뀌고 저한테 정신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나 이런 피해를 저한테 너무 주는 거예요. 상처라.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선 그게 반복되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, 박사님.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? 그래서 네. 사람을 그냥 아예 아무도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되나?